예, 다음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는 end then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end then 얘가 뭘 하는 건지 이 펑션 시그너처를 한번 살펴보죠. 그럼 밑에 예제가 또 나와 있습니다. 예제도 여기 있는 예제들이 굉장히 좋아요. 예제도 같이 한번 보죠. 일단 펑션 시그너처부터 볼까요? 펑션 시그너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f는 fn once를 받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소비하는 겁니다. 인풋을 소비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셀프를 바로 소비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리턴되는 값은 옵션 u. 이 옵션 u가 뒤에 있는 이 옵션 u입니다. 같은 거예요, 얘두 개. 그렇죠? 셀프를 받아서 셀프를 다 소비하도록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 end then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하시죠? 컨슘한다는 거. 컨슘 데이터, 인풋 데이터입니다. 인풋 데이터. 그러니까 이 펑션, 엔드 된 펑션을 돌리고 나면은 여기 인풋됐던 이 셀프는 메모리에서 사라지고 없다는 거죠. 자, 그런 형식이고, 그리고 또 밑에 예제가 상당히 좋은 예제가 있어요. 이 예제들을 여러분들 좀 번거롭지만은 항상 이렇게 한번 테스트해 보셔야 돼요. 이런 내용입니다. 구성을 보시면은 이렇게. 예제만 볼게요. 옵션 SQ라고 하는 지금 현재 펑션입니다. 이번에는 스퀘어 저기 클로즈가 아니라 펑션을 가지고 엔드 된에 넣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높이라고 하는 펑션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sum to 엔드 된에 넣는 거예요. 얘를 sum to를 넣어서 그런 다음에 뭔가 리턴 되는 값 있죠. 리턴 되는 값도 마찬가지 옵션입니다. 옵션이잖아요. 그죠? 그 옵션을 다음 엔드 된에 넣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2가 나중에 16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sum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sum 2를 엔드 된 지금 SQ 여기다 넣은 거죠? 여기다 넣고 그리고 엔드 된 이번에 no 불렀어요. 그럼 리턴 되는 것은 none이 되죠, 당연히. 중간에 none이 있어도 마찬가지 none이 되고. 그렇죠? 여기 엔드 된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들이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는 펑션이 아니라 클로즈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클로즈나 펑션이나 둘다 같죠. 그리고 얘는 fn once입니다. fn once. fn once 자리에 지금 펑션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얘는 얘랑 같은 애니까 바로 밑에 있는 걸 바로 보자. 자, 이번에는 엔더입니다. 엔더. 엔더의 펑션 시그너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이제 펑션 시그너처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보시면 엔더이고 그리고 지네릭 U를 선언을 하고 있죠. 지네릭이고 U. 그래서 셀프에서 옵션 U 타입의 옵션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얘를 그대로 리턴하는 겁니다. U 타입의 옵션. 그게 엔더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받는 그래서 셀프 외에 두 번째 아규먼트의 옵션의 타입, 그 타입이 리턴 타입과 같다. 이렇게 지금 규정되어 있죠.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 first try i, for 문장입니다. for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얘가 어떻게 되나요? 얘가 주어, 셀프가 됩니다. 처음에 얘가 주어가 되고, 그죠? 다음에 end 해서 second try i잖아요. Second try i, 얘의 i, none. 그죠? none, 점, none.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얘는 옵션이 어떤 타입인지 알 수가 없어요. none이니까. 그죠? 그런데 앞에 있는 얘가 str이니까 얘도 아마 str, none도 str 옵션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둘다 sum이면은 sum을 return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none을 return하는 게 end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none을 return하게 되겠죠? 그죠? 첫 번째.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이걸 short circuit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에서 none이 나와버렸으니까 세 번째는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none return하고 맙니다. 끝납니다. 그렇죠? 만약에 첫 번째가 success이고 이게 세 번째를 볼까요? 세 번째 항목은 success이고 두 번째 얘도 success잖아요? 그러니까 sum success 이렇게 되는 거죠. sum success. 그러면은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썸 스세스 될 것이고 또 다음 단계 뭐예요? 또 다음 단계도 썸이잖아요. 썸 스세스 그래서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에 반이 썸
얘가 리턴 값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그죠? 중간에 난이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논리학이 전부다. 죄송합니다. 다음 예제를 다시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인 캐릭터 벡터 해서 이렇게 벡터 캐릭터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그런 다음에 캐릭터를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 캐릭터는 카피 타입입니다. 캐릭터 is a 카피 타입 해서 보실까요? 이렇게 해서 책 책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고 다음에 any예요. any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볼까요? any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이제 mutable self, self를 mutable로 레퍼런스를 가져왔어요. 모든 mutable은 다 레퍼런스로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f close인데 close는 fm mute 타입입니다. 그리고 self item 타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self item 타입은 이 self의 아이템 타입 말하는 겁니다. self의 아이템 타입이 뭐예요? self의 아이템 타입 아이템 그래서 타입 아이템을 이거 어디서 봤죠 이걸? 이걸 해서 뭐라고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타입 아이템이 캐릭터네요. 캐릭터 이렇게 되어 있겠죠. 우리 트레이트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트레이트 기억나시나요? 그죠? 트레이트에서 봤던 내용인데 그 트레이트에서 봤던 내용이 지금 여기에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바로 이해는 안 되실 겁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 과정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서 이게 연결되는지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대략적으로나마 펑션 시그니처를 보는 습관을 두려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보다시피 any는 뭐 bool를 리턴합니다. 그죠? 그리고 소비하는 건 아니에요. 레퍼런스로 가져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진행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턴되는 값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프린트 라인에서 it any 한번 돌려볼까요? 예. 자, 그 돌려보기 전에 이것부터 볼까요? 이 컬렉터 A부터 한자 여기까지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골라내라 말입니다. 얘는 유니코드예요. 유니코드. 혹시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냥 넘어가십시오. 나중에 우리 유니코드를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in 캐릭터 처음에 레퍼런스 벡터의 레퍼런스를 보내주는 거예요. 벡터의 레퍼런스 이건 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kn 해서 캐릭터 백 해서 돌려보면은 이게 뭔지 쭉 놓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한참 돌아갈 겁니다. 아마 한참 아니 안 돌아가네. 런 에러가 떴습니다. 어디에 떴나요? 그러네요. 마침표. 자, 다시 돌보니까 요게 A와 그 사이에 있는 글자들입니다. 수천 개가 수만 개쯤 될 거예요 아마. 그죠? 자, 여기에 any 포함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달해 주는 이 글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책이 뭐예요? 지금 현재 A, collector, character, vector 그죠? 그래서 이게 포함되어 있는지 보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건지 보자. 이게 포함되어 있는지 보자는 겁니다. 그죠? 논리는 간단해요. 논리는 간단하지만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타입 시그니처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true, false, false 이런 이 부분은 밑에 여기서 지금 출력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거 집어넣죠. 집어넣고 그리고 all이죠. all도 type signature는 any랑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뭐 있나요? 마찬가지로 뿌리고 또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where이고 size고. 근데 다만 차이점은 all은 모든 것을 다 그죠? 모든 것이 다 true인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any는 어느 하나가 true인지를 보는 거예요. x가 is alphabetical 모두 다 알파베티칼이냐? 모두가 알파베티칼은 아니란 말이죠. 알파벳이 아닌 게 이 중에 있단 말입니다. 어떤 게 있나요? 조금 특수기호들. 얘들은 알파벳이 아니잖아요.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알파벳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어든 중국어든 다 언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알파벳이에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저 펑션 시그니처를 보면서 공부를 하시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이해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넘어가더라도 시그니처를 계속 보는 습관을 드려야 돼요. 다음 예를 볼까요? 다음 예제는 이런 내용입니다. 10개 교재는 1000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10개만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번에는 랩이에요. 이건 리버스입니다. 리버스인데 리턴하는 값은 랩이라고 놓고 하는 얘를 리턴해요. 그리고 타입은 셀프. 셀프의 타입입니다. 셀프 타입이니까 우리 지금 들어가는 게 뭐예요? 지금 얘잖아요. 이 타입. 얘 타입이 리턴되도록 구성돼요. 얘는 벡터 타입이니까 벡터 타입을 리턴하겠죠. 얘는. 얘 안에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그래서 PNN에서 요만큼만 보죠. 요만큼. 요 이터 리벌 이터레이터 다 보죠. 그래서 요 이터레이터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실행시키면은 이터레이터에 들어있는 게 이겁니다. 랩이라고 하는 이터레이터 타입이에요. 그죠? 비슷하죠?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들과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맵도 이 앞에 맵만 붙여놓으면 맵도 나머지는 거의 안 구성은 비슷해요. 그죠? 한 번씩 이렇게 추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next 호출하죠. next 호출하니까 sum 값을 리턴하고 있죠. 다음 또 close 예를 볼까요? 여기는 close 예. close가 상당히 재밌는 주제죠. 재미있어서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겠지만 자꾸 보다 보면 굉장히 익숙하게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랩까지 한 다음에 그죠? 여기까지 하면은 이터레이터가 뭐가 나오겠죠? 거기다가 다시 any를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mute self 얘는 이터레이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 fm mute. any는 얘는 그럼 왜 mute fm mute를 썼을까요? 조금 전에 얘는 fm mute가 아니었잖아요. 랩은 그죠? 기억나시나요? 랩으로 적어놨나? 근데 any는 fm mute예요. 왜냐니까 데이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any가 리턴하는 것 프린트 푸시 봅시다. 랩 any가 리턴하는 값 any가 리턴하는 값 이걸 좀 출력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뭐 일단 fm mute로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봤던 얘 있잖아요. 이 랩이에요. 예. 얘를 any가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져오느냐니까 mutable, fm mute로 mutable self로 가져오는 겁니다. mutable로 가져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죠? 복사라는 거예요. 복제해서 새로운 힙의 새로운 데이터를 할당해서 그것을 mutable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걸 실행하고 난 뒤에 A 모습과 그리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PNN에서 빅, 두 개를 해보자. 보니까 처음에 이게 왜안 나오나요? 이 true만 나왔고 true가 나왔고 push 넣었고 이거 실행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실행한 결과 그렇죠. 랩까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랩까지 진행할게요. 두 개랑 비교를 해보자. 비교를 해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렇게 이터레이션에서 이렇게 파이브까지 만들어졌고, 그죠? 10개에다가 파이브를 추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빅백도 해서 파이브가 추가가 돼 있죠.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 이터레이터에서 뭔가 만들어져서 나오고, 이터가 만들어져 나오죠, 그죠? 이터를 통해 다시 랩을 통해서 뭔가를 또 만들어내고. 그죠? 랩은 셀프를 받아서 그대로 셀프를 소비해서 새로운 셀프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리버스의 약자예요. 리버스하고 자, 그런 다음에 리버스된 것을 애니가 이번에는 뮤터블 셀프로 받아서 뭔가를 만들어내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를 하게 되면 리버스까지 하게 되면은 요런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5가 맨 앞으로 와야 돼요. 푸시할 때 5가 맨 뒤로 갔잖아요. 그죠? 근데 리버스까지 끝났을 때는 5가 맨 앞에 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좀 출력해 볼 방법을 제가 강구해서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연속해서 진행할게요.